반대와 사용료 체납 등의 논란을 빚었던 충주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라이트월드 측과 투자자들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이상고온 탓에 진천군에서는 매미나방 유충이 들끓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은 물론 주택가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30년 전 사망한 한 남성의 묘가 파헤쳐져 유골이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묘를 착각해 벌어진 일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의 피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생 관리는 물론 등교 수업에 원격 수업까지 준비한다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으로 갈등을 이어왔던 충주 라이트월드에 대해 법원이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주시가 내린 사용수익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는데 라이트월드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충주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라이트월드 측이 충주시의 사용수익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충주시가 허가 취소 근거로 제시한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공원 관리 미흡,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네 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도 상실되면서 라이트월드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무술공원에 설치된 라이트월드 시설물을 모두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오늘 그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라이트월드와 관련된 그런 논쟁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충주 시민들이 무술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항소도 할 거고요. 항소 상고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 무슨 불법 집단인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법원이 라이트월드 측이 낸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날씨 때문에 매미나방 유충들이 벌써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에 있던 나무들을 모조리 갉아먹고 심지어 인근 주택가까지 습격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야산입니다. 한창 푸르러야 할 산림이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녹음을 파괴한 포식자는 송충이처럼 생긴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리기다 소나무와 참나무, 아카시아와 감나무까지 수종을 가리지 않고 나뭇잎을 갉아먹어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파리를 갉아먹기 위해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송충이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매미나방은 유충 단계에서 엄청난 식성으로 식물의 잎과 나뭇잎을 먹어치웁니다. 7, 8월까지 손바닥 크기의 성충으로 자라는데 사람 몸에 닿으면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된 유충들이 보름 전부터는 주택가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화를 신어도 옷을 두껍게 입어도 이 속으로 막 들어가요. 기어 올라와서. 그래서 정원 일도 못하고 집안에 꼼짝 못하고 있었죠. 매미나방 유충이 올해 기승을 부리는 건 지난 겨울 한반도 날씨가 유난히 포근해 애벌레 개체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파리는 얼추 다 갉아먹었고요. 지금 다 갉아먹고 또 이동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 벌레가. 그래서 이동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해충이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리자 산림당국은 올여름 대책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인 방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30년 전 떠나보낸 남편의 유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개장을 할 때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같은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춘 씨는 지난 3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30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떠나보낸 남편의 산소가 어지럽게 파헤쳐져 있던 겁니다. 남편의 유골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처음에 파여졌을 적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무슨 그 이런 일은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나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고.
다행히 당시 상황을 목격한 마을 주민을 찾아냈지만 그들에게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씨가 남편의 산소를 찾기 며칠 전 처음 보는 남성 두 명이 찾아와 지인으로부터 조부모 유골의 화장을 부탁받았다며 산소를 개장했다는 건데 목격자들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들이 엉뚱한 묘소를 파헤쳐간 겁니다. 목격자에게 이게 우리 이거 쌍묘라고 하면서 이거 화장을 시켜야겠다고 오늘 그러면서 파가지고 가더라 이거죠. 실제로 이 씨 남편 산소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산소가 있어 차고에 의한 개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골마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적 절차인 산소 개장 신고를 했나 관할 행정기관에 알아도 봤지만 사건을 전후에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녀들도 다 직장이 바빠서 여기에 이렇게 매순간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편하지 않고 저희들도 이를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지금. 남편과 사별한 지 올해로 꼭 30년째를 맞는 이상춘 씨는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유골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선생님들의 고충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까지 학생들 관리하느라 진땀을 빼는 데다 등교 수업에 원격 수업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책상을 닦는 것으로 시작하는 아침. 하루 세 번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하다 보니 목은 이미 쉬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 시간에도 학생들 거리 두기 관리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자들 걱정뿐입니다. 저희 반에서 확진자가 나올까 봐 혹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제가 아픈 건 상관이 없는데 제 아이들이 아프면 선생님들이 수시로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쉬는 시간에도 또 점심시간에도 모든 선생님들께서 같이 아이들 등교가 시작됐어도 병행 수업을 하다 보니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원격 수업 제작까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수업 자료를 또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 저작권이라고 한다든지 또 그런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과 부담도 큽니다. 갑자기 매뉴얼에 없는 돌발 상황이 학교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발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를 해낼 수 있는지. 특수학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중증장애 학생들이 많다 보니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체온이 일정치가 않아요. 기저질환들이 있다 보니까 체온도 자주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유의 있게 관찰하고. 걱정과 설렘 속에 제자들을 맞이한 선생님들은 오늘도 2중, 3중의 고충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지난해 가을 진천에서 구조된 천연기념물 330호 새끼 수달이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달이 처음 발견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지가 잇따라 목격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새끼 수달 한 마리가 우리 밖으로 빼꼼히 목을 내밀어 이리저리 살핍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온 수달은 주변을 잠시 배회하더니 이내 물로 들어가 편안히 헤엄칩니다. 지난해 9월 진천에서 구조돼 돌봄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2, 3개월 정도로 추정이 됐고 몸무게는 한 1kg 내외 정도 됐습니다. 어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수달이 구조된 장소입니다. 미호천 지류인 병천천과는 약 15km, 미호천과는 무려 30km가량 떨어진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새끼 수달이 발견된 좁은 하천 주변엔 공장과 아스팔트 도로가 나 있고 차량 통행까지 빈번해 서식하기에 열악한 조건입니다. 구조 신고를 했던 주민조차 도저히 수달이 서식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일대에서는 수달이 종종 목격돼 왔습니다. 2015년 같은 지역인 진천 문백에서 울무에 걸린 수달이 구조됐고 2017년엔 홍성열 증평군수가
읍내 저수지에서 사냥하는 수달을 촬영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 지점은 미호천을 중심으로 각 지류의 최상류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수달의 서식지가 내륙 깊숙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번식기라든가 아니면 뭐 먹이가 부족한 게 좀 많이 움직여야 되는 환경에서는 좀 넓게는 뭐 20km까지의 환경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고요. 수달이 목격되고 있는 미호천 지류에 대한 체계적인 서식지 조사와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3천여 표 차이로 낙선한 청주 상당 윤갑근 후보와 청주 서원 최현호 후보, 그리고 중부 3군 경대수 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속 3명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봉인 해제나 재검표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충북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5일 조사해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충북은 일주일 전보다 0.35% 올라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전국 1위를 고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청원구와 흥덕구의 상승률이 각각 0.89%와 0.54%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충북 지역 제조업의 5월 업황 BSI는 54로 한 달 전보다 또다시 3포인트 하락하며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3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조업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환경건강센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SK하이닉스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 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와 공단은 행복모아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연말까지 건강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원 범위를 충북 전체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북 도자기 명장 1호인 김기중 도예가의 손끝으로 빚어낸 사계가 현대백화점 충청점 갤러리 H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물레 성형작 30여 점과 사발 100여 점이 선보인 이번 초대전은 유약의 다양한 발색을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통 가마와 현대 가마의 차이를 비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충북교육청은 2차 등교 첫날인 어제 도내 학생 207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7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660명의 학생이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CJB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